시끄럽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막 그러네요. 시각장애인 순철 씨는 태어나 처음 배구 경기장에 왔습니다. 순철 씨의 인터뷰입니다. 슈퍼리그 때부터 배구를 유심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배구장 처음이고요. 장충체육관도 처음 왔어요. 순철 씨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경기 상황을 온전히 느끼기에는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경기장마다 홈팀 주관이라도 좋으니까 현장 오디오 중계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아니면 용기를 좀 많이 내가지고 경기장에 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철 씨가 손을 바닥에 대고 경기장의 열기를 느껴봅니다. 코트를 때리는 시원한 스파이크도 몸을 날리는 짜릿한 수비도 순철 씨에게는 쉽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구의 희열을 함께 느끼고 싶었습니다. 왼쪽에서 해봅니다. 먼저 약간 짧게 들어갔고 때립니다. 결혼할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구 해설을 들으면서 순철 씨는 그토록 좋아하는 배구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순철 씨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해설을 듣고 난 후 순철 씨의 인터뷰입니다. 시각장애인들 위한 맞춤형 중계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도가 이어진다면 시각장애인들도 프로스포츠를 즐기는 고객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순철 씨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배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한국배구연맹이 함께합니다.